아, 잘 큽니다. 손이 몇 장입니까, 지금? 입이. 입이 몇 장입니까? 한 장, 두 장, 석 장, 넉 장, 다섯, 여섯, 일곱 장. 한 장, 두 장, 석 장, 넉 장, 다섯, 여섯, 일곱. 저 만드니까요. 얘들 아홉 장. 데일락 하네요. 마디는 절간은 좀 어때요?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요. 마디가요. 약간 긴 느낌도 들고요. 여기가 지금 한 장, 한 장, 두 장, 석 장, 넉 장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이고야, 끝도 마리까지 치니까 뭐한열장 가까이 되네요. 화수 정리는 다 끝났고요. 작년보다 좀한 일주일 빠르겠죠? 그런데 아직 몰라. 이거 개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. 예, 그렇죠. 개화 시기를 보여야지. 이거 뭐 두송이 달라는 것도 있네요. 달라고요. 두송이 그대로요. 오일 안으로 꽃피게 생겼어. 예? 오일 안으로 꽃피게 했어.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요. 오늘 아침이 마지막으로 좀 추웠고, 이제 아침 기온이 10도 잘안 내려갑니다. 경상 기준에요. 11도, 12도, 뭐 13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억제 쳤어. 예? 억제 쳤다고. 아, 어깨 쳤어요. 아, 지금 질간이 길어지니까요. 숨이야, 뭐, 어차피, 뭐, 얼마 가면 그 집까지 다 붙어보잖아. 일주일 있으면 좀다안 올라가. 열흘, 뭐, 열흘 안 걸리고 그게 다 아프지, 뭐요. 일주일. 그렇죠. 포도고당이 2m 10에서 20입니다. 4인 3목 5년 차입니다. 올해도 8월 하순에 아, 16불에서 한 도전해 봅니다. 그때 돼 가지고요. 요 짜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몇 불에서까지 올라가는지요. 품종이 좀 조기수확 품종입니다. 비가림입니다. 하우스는 아닙니다. 비가림입니다. 이 사람 뭐 두송이 다는 것도 있고 한송이 다는 것도 있는데 두송이 나오면 두송이 다네요. 두송이가 뭐 그렇게 많이는 보이진 않습니다. 언제 쳤어요? 오늘요? 오늘 뭐 들어갔어요? 응에도 들어가고요. 그런 건 단용이지 큰일 나지 들어. 어깨는 딱 어깨는 몇이었어요? 장인은 억제제 한몇번 했어요? 한 번도 안 했어요? 올해는 왜 합니까? 올해는 좀 마디가 좀 생각보다 좀긴거 같아가지고요. 마디가 긴 것도 있지만 순이 좀 빨리 자라는 거 아닙니까?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. 이것도 이만큼 컸지. 거의 뭐 지금 순은 해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지. 입은 다 깨끗하네요. 입은 좀 봐도 깨끗합니다. 칼슘 한번 넣어준 거 빠빠대지 않겠나? 입 크기도 뭐 보자. 입 크기 한제손 정도입니다. 입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. 가끔씩 큰 것도 보이는데요. 전체적으로 손바닥
덮인 정도. 입 크기는 어때요? 작년하고 봤을 때요. 비슷해요? 입은 뭐 여기 사람 입은 엄청 크진 않습니다. 예. 포도 입이 뭉크만 좋진 않습니다. 그래도 이 절간 있죠. 절간도 길면 안 좋고요. 마디가 길면 안 좋아요. 그래도 이게 나중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굵게도 너무 굵으면 안 좋고요. 이제 기운은 좋습니다. 계속. 한 3일 계속 비 왔잖아요. 기운은 이제 뭐, 멋지죠? 올해 사회 농사 짓는 분들 힘내시고요. 가격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